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할 것은 총이 아니고 총의 부속품인 에건 액세서리 세트입니다. 액세서리 세트. 자, 약간 높여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높이면 화면이 좀 크게 나오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에건 옵션 파츠 해가지고 액세서리 3인1이라고 적혀있죠. 자, 레이저 사이트, 레이저 레이저 도트랑 이거 뭡니까 이거 고글이죠. 네, 고글. 그리고 이것은 트리지콘인데 자, 여기 적혀 있네요. 자, 본 제품은 모형용으로 스코프 기능과 0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0점이 아니고 그냥 불만 들어오는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저기 뭐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니까 이것도 금액이 아마 2만원 돈 될 겁니다. 가격은 따로 적혀 있진 않네요. 일단 아카데미에서 나온 세 가지 액세서리를 이제 연초에 따로 발매했던 것들을 하나를 합쳐서 옵션 파츠로 이렇게 묶어서 판매한 겁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열어봅니다. 뭐가 들었나. 박스는 보시다시피 되게 반짝거리고 예쁘네요. 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자, 배터리는 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설명서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레이저 사이트에 대한 설명서네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스위치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글부터 한번 살펴보고, 오늘 메인은 레이저 사이트가 되겠네요. 아무리 봐도 이거 밀봉이네. 까볼까요? 잠깐만, 이거를 가위로 자르면 좋겠는데. 자, 옆을 예쁘게 찢어놔야지 나중에 담기도 편하지. 자, 열어봅시다. 슉. 투명도도 좋고, 기존에 나왔던 예, 고글하고 뭐 별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색깔은 약간 푸른빛을 띄고 있고, 뭐 색깔은 그때그때 생산 라인의 색깔에 따라서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자, 고글은 크게 볼 거 없고, 자, 트리지콘. 모양은 좀 괜찮네요. 잠깐 조금 옆으로 돌려볼까. 네. 자, 트리지콘 어떻습니까? 트리지콘 여기 위에 이게 뭔지 난 궁금했었는데, 이걸 빗으로 받으면 여기 안쪽에, 아, 여기 이렇게 봐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빗을 받아서 안에다가 밝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빗을 받아서 안쪽에 이렇게 약간 노란 부분 보입니까? 여기 노란 거 약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빗을 받아서 안에 뭐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됐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아하. 예, 하여튼 여기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안쪽에 점인지 뭔지가 표시가 돼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렇게는 좀 약한데 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돌리면 배율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보자. 그렇죠. 배율 이런 거는 조금 되긴 되는데, 이거 돌리면, 이게 원래 0점 조절, 얘 둘이가 0점 조절이겠다. 일단 이건 덤이고 안 돌아갑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뽑히긴 뽑히네. 예, 아무것도 없고, 얘 돌리면 뭐가 좀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여기 돼 있네. 여기 보시면, 보자, 보이나? 자, 안에 얘가 저반 렌즈 안쪽에 렌즈가 여기 보세요. 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보입니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약간 배율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 봤을 때 뭐 배율 3배 정도까지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이제 0점 조절 기능은 일단 없고, 여기 빛을 받아서 안쪽에 점 같은 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레일이 달려 있네요. 뭔가를 달 수 있게. 아래쪽엔 똑같이 이렇게 풀어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플라스틱 덩어리. 그리고 외관 자체는 뭐, 잠깐만, 빛이 좀 안 좋았어요. 이쪽으로 좀 땡길까? 네. 자, 외관 자체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모양은 뭐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레일이 하나 붙어 있어서 제가 가진
퓨지콘 금속 재료 된 거 제가 가진 거랑은 좀 다르게 생긴 했습니다. 요거 없던데 제 거는. 예, 네, 아무튼 그냥 달아놓기는 괜찮다. 무겁다. 무겁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겁지 않은 가벼운 드리지콘이고 배율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자, 이거 자, 이것도 넣어놓고 예, 예, 건전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 빛을 받아서 이렇게 표시되는 형식이라 전지는 필요가 없고 0점 조절하고 이런 건 안 되고 자, 이제 메인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게 일단 여기 있던 게 아닌데 왜 여기 있을까? 자. 아, 수은전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거 넣어야 되는구나. 이게 스위치가 아마 같이 포함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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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게 이렇게 돌리면, 보이십니까? 잘, 그림자지나 약간? 봅시다. 이게 배터리 통이고, 이게 스위치이면서 배터리 통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장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엘렌치가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전지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이거 알리에서 예전에 잠깐 한번 샀었는데 레이저 사이트를 이게 레이저 도트입니까? 예. 이거를 알리 거는 0점 조절은 예, 뭐 되긴 되는데 뭐 쪽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좌클릭 몇 번 아니까 왼쪽 몇 바퀴 오른쪽 몇 바퀴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제대로 조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배터리 보면 쪼르르르르 나서 여기 전극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딘가는 되겠지. 자, 일단 넣어봅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까요? 방향이 이게 맞나? 스프링이 있는 쪽이 모르겠다. 넣어보자. 자, 잠궈봅니다. 자, 스위치는 요거 들어오네요. 쭉, 오, 오, 레이저. 오. 이거 센서 타겠다. 카메라 센서 타겠다. 예, 스위치는 양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렌치가 이제 용도가 있겠네요. 보니까 0점 조절을, 이거는 본체를 고정하는 렌치일 테고. 그렇지. 작은 거 하나는 여기 1.5짜리 렌치일 겁니다. 이게 초점 잘못 잡지.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여기하고 아래쪽 그렇죠. XY축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0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찍찍이는 이제 스위치를 묶으라고 아마 주는 것 같아요. 총이 어딨냐. 네, 총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좀 풀고 일단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네요. 자, 풀었고 더 풀어야 되겠다. 많이 풀어라, 많이 풀어. 그렇죠. 한 이 정도 좀 튀어나오면 예쁘려나? 많이 튀어나오면 안 예쁘겠다. 아무튼 이렇게 잠궈주고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손잡이에다가 저걸 어떻게 감아주는가. 저런 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해보네요. 아카데미 덕분에. 이런 거 살 계획도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잡아줄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조금 그렇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아, 이거 참. 이렇게 하고 잡아주면 되네요. 오늘 대충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립을 고정을 좀 더 시킨 다음에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잡고 이렇게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저는 여기다 뒀는데 보통 엄지나 앞쪽 그립 여기 어디 앞쪽 여기로 오면 좋겠네. 여기 여기 정도 삐삐삐삐 세다 레이저 생각보다. 잠깐 뭔데 한번 쏴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게 볼헤드를 위로. 그렇죠. 제가 지금 영화 좀 보고 있었는데 가해지입니다. 가해지 추천자. 자, 컴퓨터 앞이고 저기 위로 보면 자 보자 레이저 좀 더 위로 보자. 이거 안 되겠다.
도미로 그렇지. 제 방입니다 여기는. 레이저 보이나요? 레이저 사이트. 이거 지금 화면상으로 좀 약해 보이는데 실제 보면 대단히 짙네요. 거리는 얼마나 나오나? 한 15m 정도는 아주 진하게 잘 보이네요. 지금 여기 지금 흰색 바탕이라 좀 약하긴 한데 괜찮네요. 괜찮아. 자, 컴퓨터 앞입니다. 컴퓨터 앞이라. 일단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예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리고 0점까지 조절되는,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 레이저 도트, 레이저 사이트입니다. 예. 오, 참 촌놈이 이런 것도 써보네. 아카데미 덕분에. 별로 저는, 그러니까 예전 세대라 이런 레고 놀이 20mm 레일에다 뭔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나 이런 거 해가지고 20mm 레일에다가 뭔가를 연결해서 갖고 노는 거에 되게 인색한데, 아카데미 덕분에 이런 것도 만져보네요. 트리지콘 이런 것도 총에 여기저기 붙이면 좋고. 이거 좋네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거 0점 조절해 가지고 쓰면 생각보다 괜찮겠네요. 보시다시피 모양은 뭐 이 정도, 썩 예쁘게 생긴 건 아니죠. 그래도 뭐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레이저 와우, 보입니까 이거? 오, 센서가 녹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이까지 하고 오늘 액세서리, 나머지 액세서리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